저 밤사이에 해리케인으로 난리였습니다. 저희도 네. 빠르게 속보를 처리를 했는데 반응도 뜨겁고요. 아무래도 잉글랜드 최고의 공격수인데다가 여러 가지 상황상 이게 지금 그 버닝이 안 될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당장 잉글랜드 주장이고, 그렇죠. 해리케인은 토트넘의 상징이었죠. 상징이고 뭐 최강의 공격수 중에 한 명이고 그리고 여러 가지의 상황이 우리가라고 얘기하니까 좀 그렇더라. 벌써 이제 댓글에 제가 해리케인이 그런 땡깡을 부릴 리는 없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바로 사실 어떻게 보면 이건 좀 아주 강경한 표현인데다가 그렇죠. 네. 거기에 플러스 이제 어제 주원이 형이 100대0 그랬는데 이제 거기 이제 우리 그 제작팀에서 계속 이렇게 나왔는데 아직 몰라요. 진짜 추구화가 될 수도 있죠. 어떻게 될지 전혀 모르는 상황이긴 합니다. 네. 어쨌든 이런 상황에 저희가 요구와 관련돼서 팔로잉을 쭉 하면서 반응들을 일단 체크를 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아무래도 우리 사견이 들어가 있는 속보 형식이 될 가능성이 커요.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이 현지에서도 현재 진행형으로 막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아마 여기는 지금 이제 완전 새벽이잖아. 네. 또 오후 되면 뭐가 나올지 모릅니다. 다 나올 것 오후밤 되면 그렇습니다. 일단 현재까지의 반응을 먼저 체크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렇죠. 전체적인 분위기는 다 거의 다라고 해도 틀림없습니다. 이거 선 넘었다의 네. 분위기가 많아요. 케인은 위에서도 선을 넘은 것 같고 당연히 구단과 어떤 팬들에게도 선을 넘은 행동이다 라는 네. 얘기들이 줄을 이루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번 영상에서 우리가 반응을 살펴볼 부분은 선수 출신 이 레전드들의 반응들입니다. 그래서 이 선수들도 이 전 선수들도 비판을 아끼지 않았다는 것에 대한 의의가 있는데요.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는 게 아니라 비판을 아끼지 않았다고 그러니까 굉장히 듬뿍 비판한 것 같네요. 것 같죠. 네. 토트넘 출신의 게리 니네커의 비판이 있습니다. 니네커는 케인의 행동이 부끄럽다. 이렇게 떠난다면 정말 부끄러울 것이다. 라고 좀 강하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리네커는 이전에 케인의 이적에 대해서 오히려 좀 호의적인 입장이었습니다. 그때 무슨 얘기를 했느냐. 케인이 떠난다면 응원할 수 있다. 왜냐하면 뭐 선수마다 이적을 결심하게 되는 이유들이 있으니까 내가 토트넘 출신이지만 그래도 케인이 이적해도 그의 결심을 지지할 수 있다. 라고 좀 응원을 하는 반대는 안 하는 정도의 어떤 입장을 그간 취했었어요. 근데 이랬던 리네커도 문제를 지적할 만큼 이번에 이적을 추진하는 방식이 그치. 또 표명하는 방식이 대단히 잘못됐다고 본 거죠. 그러니까 대다수의 그 현역 커리어를 보냈던 선수들은 저메인 제나스, 물론 저메인 제나스는 사실 토트넘 레전드라고 부르기 좀 애매하죠. 출신 선수죠. 출신 선수니까 되게 뭐 좀 이적을 하는 거에 대한 어떤 약간 좀 긍정적인 얘기를 했었고 리네커도 그런 얘기를 하는 거 보면 그게 있어요. 해리케인 정도 되는 선수의 어떤 능력과 이런 걸로 봤을 때 현재까지 트로피가 없다는 데에 대한 어떤 선배로서의 아쉬움 같은 건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적을 한다면 응원해줄 수 있다. 근데 이런 방식의 어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이 단어를 제가 처음 쓰는데 케인 얘기하면서 이거 태업의 일종이거든요. 그렇죠. 태업의 일종이 이거는 너는 이런 식으로는 이러면 우리가 지지를 해줄 수가 없다라는 반응인 것 같아. 왜냐면 계약을 할 때 그 선수이자 어떻게 보면 직원으로서 그렇지. 출근 일자에 맞춰서 출근을 하는 걸 계약을 한 거잖아요. 네. 근데 그 의무를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는 자신의 역할을 다하지 않은 걸로 충분히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극히 케인의 입장에서만 얘기해보겠습니다. 지극히 케인의 입장에서는 이제 아마 그런 생각을 했지. 아니 왜 그때 그렇게 얘기해놓고서 왜 이적을 안 시켜주지? 이런 생각을 하다가 이렇게라도 안 하면 나는 이적을 못하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한지 모르겠어요. 네. 그러니까 본인 입장에서는 약간 만약에 내가 케인의 최측근이고 케인의 마음을 100% 이해하는 사람이라면 야 오죽하면 그랬겠냐? 라고 얘기하지만 남아있는 건 서류입니다. 이거는 그렇죠. 케인이 유리할 수가 없는 싸움이야. 이렇게 되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 둘 중에 하나야. 재계약을 하지 말았든가 네. 아니면 재계약을 할 때 이거 써놨어야지. 그죠. 만약에 일정 이상의 오퍼가 오면 무조건 이건 들어야 된다. 물론 그럼 레비가 계약을 안 해줬겠지만. 근데 지금까지의 어떤 나오는 보도들의 내용을 봤을 때 케인이 장기 재계약에 서명을 한 건 직접 자신이 사인을 했어요. 뭐 아니 그러니까 네. 만약 그거야. 영화 같은 데 보면 이런 거 있잖아. 깡패들이 에이 아이씨 아이씨 이러면서 여기 옆에다 잡아놓고 안 돼! 지장에다 이거 있잖아. 이거. 이게 아니잖아. 이게 아니잖아요. 예. 네. 그 이제 로스쿨 하시죠? 그 소영님하고 네, 선배님하고 네. 뭐였죠? 무비 충무로 스쿨 쪽으로 로스쿨.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렇게 상황극에 이런 리액션이 필요합니다. 그래요. 그래야지 이제 보시는 분들도 너도 연기하게 될 거예요. 아 진짜요? 이제 네. 그 중간중간에 여러분 올라갈 거니까 많이 봐주시고 아무튼 그럼 이게 계약서에 사인을 했단 말이야. 했잖아요. 근데 신사협정 내용은 아마 지금 나오고 있는 내용을 봤을 때 서면상 뭔가 구두로 계약을 한 거지 뭔가 적어서 사인을 하거나 도장을 찍거나 한 건 없는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엔 구두로 이 계약도 애매할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실체가 네. 확인할 실체가 수 없잖아. 없잖아요. 이게 결국 법적으로 보면 효력의 차이가 아마 없을 수가 예. 없는 거죠. 그리고 계약 기간 너무 많이 남았어. 그렇죠. 어쨌거나 이러니까 이런 식의 태업은 이거를 아무리 쉴드를 쳐주려도 이렇게 하는 순간부터 쉴드 쳐주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는 거란 말이야. 네. 그러다 보니까 그 리네코마저도 케인의 이적이 그래도 이해는 된다라 했던 리네코도 방식에 대해서는 지금 비판을 하게 된다고 보이고요. 퍼디난드와 캐러고도 이제 반응을 했습니다. 근데 퍼디난드는 오히려 케인의 떠나고 싶어하는 마음을 조금 더 들여다본 느낌이 들었어요. 케인 말고 다른 선수, 만약에 포그바가 이렇게 행동을 했다면 더 난리였을 것이다. 아마 헬리콥터랑 경찰까지 포그바 찾기에 나서지 않았을까 라고 일단 했었고, 근데 그가 나가려는 방식이 잘못된 건 아닌 것 같다. 케인은 트로피를 원하는데 그가 다시 젊어지진 않는 거니까 케인은 토트넘을 위해 모든 걸 바쳤고 상황이 지나고 보면 훗날 그의 토트넘 커리어는 좋은 방향으로 기억되지 않겠냐 라고 일단 퍼디난드는 얘기했습니다. 이게 이제 케인 쪽으로 많이 굉장히 이 정도면 지금까지 나온 반응 중에 가장 그쵸. 쉴드성에 가깝고 개인의 어떤 그걸 위해서 이 정도 이해한다라는 얘기를 그쵸. 하는 거죠. 지금 나이에 케인은 당연히 트로피 노려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행동을 할 수 있는 거다라는 게 퍼디난드의 입장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이렇게 생각 안 하거든. 그럼요. 캐러거가 바로 이제 반박을 네. 했었죠. 캐러거는 훈련 불참은 잘못된 일이다. 떠나고 싶어하는 건 알겠고 이유는 이해하지만 이적을 위해 자신의 이름과 팬들과의 관계를 더럽히는 건 하지 말아야 한다. 토트넘은 결국 그의 팀이지 않느냐. 왜냐하면 이 그의 팀이지 않느냐라는 건 제가 이제 내용을 좀 해석을 해보면 결국 나중에서라도 이 선수의 커리어에 가장 길게 남아있는 팀은 어쨌든 토트넘이잖아요. 그렇죠. 기간상으로 보나 이 선수의 어떤 그 뉴스로서의 어떤 그치. 경험으로는 보나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프로필에 어떤 기억을 더럽히면서까지 이렇게 이적을 타진한 이유는 없다라는 게 캐러거의 이야기였죠. 이렇게 되면 팬들의 등지거든요. 네. 아니 막말로 팬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야 너 챔별 가서 그때 넌 뭐 했니? 물론 그때 몸 상태가 안 좋았을 거야. 맞아요. 그 몸 상태도 안 좋았고 팀 자체가 그때 시소코이그 핸드볼 때부터 여러 가지 말린 했죠. 것도 있었고 근데 중요한 순간에 그럼 해리 케인은 어떤 역할을 했느냐에 네. 대해서 반문할 수 있는 사람도 소수겠지만 있을 수 있을 것이고 팬이라면 가능한 거죠. 그리고 네.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 이 참 팬이라는 게 사랑을 듬뿍듬뿍 주잖아 선수들한테. 네. 근데 이런 순간에 이 본인의 배신감 때문에 굉장히 또 비판할 수도 있는데 아주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해리 케인은 그럼 팬들을 위해 도대체 무엇을 해줬는가? 라고 얘기하면 이런 식으로 네가 뒤통수를 쳐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거든. 그렇죠. 네. 그러니까 팬들도 서운하고 토트넘 출신의 선수들도 서운하다는 얘기를 하고 이 레전드들마저도 평가가 조금은 부정적으로 가는 듯한 그런 느낌을 좀 받게 되는데요. 이번에 근데 딱 이 시점에 웨스트브롬위치 앨비온의 마테우스 페레이라 네. 지난 시즌 이제 프리미어리그에서 왼발을 잘 쓰는 선수로서 세트피스 킥이나 크로스 찬스메이킹에서 인상을 남겼던 자원인데 첼시를 굉장히 어렵게 만들었죠. 아 그렇죠. 네. 그 이제 칼럼 로빈스. 칼럼 로빈스는 사실 첼시전 약간 원툴에 가깝고 네. 이 선수는 기본적으로 잘하는데 그 첼시를 어렵게 만드는 1등 공신 중에 한 명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 페레이라가 하필 이 타이밍에 이적 성명서를 썼습니다. 근데 약간 케인하고는 맥락이 다른 부분이죠. 나는 이거 내용 아마 보셨을 거예요. 네. 지금 내용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약간 일부러 이렇게 한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근데 그래서 최근에 웨스트브롬위치 알비온 관련해서 기사들을 좀 찾아봤거든요. 근데 기사들이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마테우스 페레이라가 집중을 못하고 있다. 구단에서 최선을 다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본인이 이적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또 실제로 웨스트브롬위치 알비온의 새 감독인 발레리엔 이스마엘 감독은 마테우스 페레이라가 웨스트브롬위치 알비온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다 라고 인터뷰를 했어요. 그래서 이 공식 성명서를 페레이라가 본인의 SNS에 띄운 건 이러한 내용들의 반박을 하기 위해서가 아닌가 라고 좀 해석이 좀 되더라고요. 근데 시기적으로 상황적으로 봤을 때 지금 케인이 완전히 난리가 네. 났잖아. 그러니까 야 나는 이적을 하겠지만 너랑은 달라 라는 얘기를 하는 것처럼 보이나 사실 내부적으로는 이제 이 안에서 네. 이런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웨스트브롬위치 알비온 사이의 문제다. 그쵸. 이 그래서 선수와 이 마테우스 페레라의 의중이 느껴지는 것 딱 이 부분인데 나는 팀을 떠나고 싶지만 공정하고 올바른 방법으로 떠나고 싶다. 나는 프로 선수로서 3주 전에 좋은 제안을 받았지만 침묵을 유지하겠고 팀과 팬들을 존중하겠다 라고 했습니다. 이러면 이제 케인 이런 거 뭐 원래 아니 뭐 현지 분위기는 뭐 그렇다 치고 이런 거 딱 나오면 이제 우리나라 팬들도 아유 케인 저 봐라 네. 이렇게 해야지 할 거면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케인 본인은 이렇게 하면 내분에 주냐고 라고 얘기하겠지만 그럼 또 얘기할 수 그러면 계약하지 말았어야지. 그렇죠. 이거 반복의 이 어떤 악순환의 반복의 수렁에 빠진 거예요. 계약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맨유와 뭐 첼시가 지금 그 디에스레틱의 보도를 보니까 해리케인에게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다.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라고 얘기는 나오고 있는데
가장 유력한 팀은 맨시티고 사실 맨시티로의 이적설 때문에 케인이 지금 이렇게 움직였다고도 볼 수 있는 거죠. 네, 딴 팀이 얘기가 사실 있긴 있어요. 뭐 이 상황을 맨유와 첼시도 주시하고 있다. 그냥 그렇죠. 주시만 하는 거지. 네, 어쨌든 지금 가장 링크가 진하게 나는 팀은 맨체스터 시티고 케인은 이와 연관이 되어서 조금은 선을 넘은 행동을 토트넘 입장에서 하고 말았다. 라고 좀 봐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꼭 토트넘 입장이 아니라 저는 이렇게 멀리 봐서도 이거 케인 장고 끝에 악수둔 겁니다. 생각을 하다가 내가 뭐 만약에 어제 우리가 얘기했던 그 가능성 네. 맨체스터 시티와의 교감 그래서 야 이렇게 이렇게 하고 그러면 네가 생각하는 네가 이적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금에 그거 우리가 준비할 테니까 확실하게 행동하자 라고 한 게 아니라면 이건 악수야.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 본인한테 이러다가 맨시티는 우리가 알고 있는 맨시티는 어제 형철이는 케인이라면 그래도 비드를 올릴 것 같다라고 얘기했지만 지금까지는 아 그래? 그럼 안 해 라고 하는 클럽이었단 말이야. 이쪽에 좀 무게가 쏠리지 아직까지. 그러면 케인 이거 결국에 이 어떤 느낌이냐면 잔류하잖아요. 그럼 본인도 본인의 폼을 위해서 뛸 수밖에 없는 상태거든요. 네. 왜냐면 내년에 월드컵이니까. 뭐 이러다가 내년에 또 나가는 수도 있겠죠. 아, 그렇죠. 내년에 또 나가는 수도 있겠지만 본인이 수많은 프레스에 시달리면서 뛰어야 돼요. 자기를 궁지에 몰아넣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예. 자신을 위해서도 좀 악수야. 악수이지 않았나. 예. 예. 뭐 이러다가 결과적으로 이적을 하게 된다면 모르겠지만 그럼 이제 이적을 하게 된다면 또 그 모양새가 되는 거죠. 이적을 한 이거 유다 소리 듣습니다. 네, 충분히 나올 수 네. 있습니다.